오늘은 제가 세안까지 다 끝내고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에 스킨케어, 뭐 나이트 스킨케어, 모닝 스킨케어 루틴이 조금 많이 나와서 너무 겹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스킨케어는 생략하고 바로 메이크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렌즈를 항상 먼저 끼고 메이크업을 하는데 오늘 제가 낀 거는 바로 이 오렌즈의 미스티 원데이 로맨틱 케이즐이라는 서클? 브라운 서클 렌즈예요. 근데 저는 원래 약간 개눈 같은 거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꼈는데 제가 최근에 화장을 하면서 해야겠다. 이거. 이 맥의 스트로크 크림을 먼저 바르고 시작할게요. 요즘 날씨가 건조해지고 칼바람도 많이 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촉촉하게 베이스를 다져두고 시작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손으로 펴 발라줄게요. 이렇게 광대랑 볼 쪽에 중심으로 펴 발라줄게요. T존. 만약에 나는 T존에 너무 기름이 많이 진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해주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쪽이 건조해서 많이 뜨기 때문에 T존까지도 다 발라줄게요. 보면은 진짜 코주부처럼 여기 뭐가 났어요, 엄청 크게. 여기도 나고 이마도 나고 다시 이제 또 피부가 한번 좀 뒤집어질 시기가 왜안 오지 했는데 지금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구입했던 요거 홀리카홀리카의 물방울 틴티드 파운데이션 요거 하나 쓸게요. 여기에다가 조금 떨어뜨려주고 먼저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뷰티 블렌더에다가 물을 먹여왔고요. 여기서 요즘 제가 찾은 꿀조합은 바로 이거 쌍바의 어딕트 글로우 매직 에센스 이렇게 오일층과 수분층으로 나눠져 있는 제가 저번 하울에서도 보여드렸던 여기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이거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타고 가셔서 제 하울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이렇게 흔들어서 오일 미스트를 충분히 여기 뚱뚱한 부분 확 거울에 뿌려버렸어. 이렇게 뚱뚱한 부분과 뒤에 뾰족한 여기까지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 굉장히 윤광, 물광, 스트로크림까지 이미 발라놨기 때문에 되게 촉촉해 보이는 피부 표현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제가 눈이 위아래로 큰게 아니라 양쪽으로 긴 편이에요. 그래서 직경 큰 렌즈를 끼다 보면 너무 개눈? 약간 강아지 눈 같이 보여서 조금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신기하게 쌍꺼풀 라인이 바뀌었어요. 제가 자세히 보면은 원래 인라인? 뭐라고, 이걸 인라인이라나요? 제 여기 앞에 몽고주름이 트여있지가 않아서 제 쌍꺼풀은 안까지 끝까지 패여있는 이런 쌍꺼풀 모양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앞에 쌍꺼풀이 여기 앞꼬리에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좀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봤는데 이 쌍꺼풀 라인이 아예 바뀌어서 한 1cm 뒤에서 약간 시작되는? 그래서 아웃라인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됐더라고요. 그 쌍꺼풀 라인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약간 눈이 위아래로 더 커진 느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직경 큰 렌즈도 괜찮을까 싶어서 껴봤는데 제가 껴보고 언니한테 언니 나 개눈 같아? 막 이상해? 했더니 안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 항상 저 직경 큰 렌즈를 끼면은 그때마다 개눈 같다고 막 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껴봤습니다. 다음은 요거. 아리따움의 풀커버 리퀴드 컨실러 2호 라이트 베이지 사용할게요. 다크서클만 조금 잡아줄게요. 최근에는 그래도 홍조끼가 많이 가라앉아서 옛날만큼 컨실러를 대빵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다크서클 다 가려주고 여기 위에 난큰 뾰루지 같은 거는 이렇게 브러쉬로 살살살살 터치를 해줄게요. 얘는 뭐 가려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코에 난 뾰루지가 세상 가장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을 일부러 안 대고 있고
근데 얘는 진짜 코즈부처럼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도 안 낫고 계속 이렇게 커져 있으면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를 한대 맞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다음 눈썹. 눈썹은 요거. 홀리카홀리카의 원더 드로잉 스키니 아이브로우 1호 애쉬 블랙입니다. 얘는 진짜 심이 너무 얇아가지고 쓰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얇은 거는 조금 눈썹을 펜슬로 많이 그려보신 분들이 조금 익숙하실 것 같고, 나는 처음으로 펜슬 그려본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보다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있는 슈에무라 같은 펜슬 있죠? 그거를 조금 더 추천해요. 그리고 지금 어두운 색으로 염색한 지한달 정도 돼서 머리색이 많이 브라운기가 이런 데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검정색에 가까운 요 브로우 색감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맞아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 요즘에도 이렇게 약간 산을 살짝 살려서 길고 얇게 그리는 요 모양이 좋아서 계속 이렇게 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브러쉬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얼굴 군데군데에 쉐이딩을 넣어줄 텐데요. 요거는 맥의 웨지. 제가 그 삐아 율무 다음으로 많이 쓰는 색감이에요. 보면은 노란기 없는 약간 쿨톤의 브라운 색감이라서 네, 음영 넣기 되게 좋은 컬러예요. 전 여기다가 조금 깊게 넣고 턱 쉐이딩은 안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모자를 쓸 거거든요. 저 오늘 오랜만에 머리 안 감고 외출하는 날인데 솔직히 티 그렇게 많이 안 나죠? 제가 머리를 안 감고 외출하는 날에는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냄새를 조금 중화시키기 위해서 드라이 샴푸를 뿌리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제 머리 냄새, 뭐 정수리 냄새를 풍겨도 상관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약간 양심은 차려야 되는 날이라서 모자는 쓰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윤곽이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조금 질것 같아서 이렇게 앞에 캡이 있는 모자거든요. 그래서 턱 쉐이딩은 오늘 스킵하도록 할게요. 모자를 쓸 때는 아무래도 눈이나 이런 데가 약간 가려지기 때문에 저는 코가 이렇게 가운데서 빡 사는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쓴 날에는 코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쉐이딩을 넣어줍니다. 우선 베이스는 이거. 삐아의 브라운 피치 색감의 모태 청순? 요거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펄이 없는 무펄의 그런 섀도우고요. 먼저 얘를 조금 깊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오늘은 약간 웜웜스럽게 눈화장을 완성해볼게요. 여기 눈썹 바로 밑에까지 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발라줄게요. 여기 눈 아래도 이렇게 애교살까지 한번 지나가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 이거 바비브라운의 토스트 색감을 쓸게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썼던 삐아의 모태청순보다는 조금 더 진한 웜한기가 많이 도는 좀더 캐러멜 색상? 그런 무펄의 섀도우를 여기 쌍꺼풀 라인 안에다가 몽땅 채워줄게요. 그러면 음영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아래는 뒤에 3분의 1만 가볍게 터치를 해주세요. 노란기가 너무 언더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퀭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오렌지 약간 귤스러운 느낌인데. 에뛰드의 통기타 여신. 요런 색상입니다. 얘는 샴페인 컬러인데요. 요런 샴페인 컬러입니다. 근데 사실 얘는 브러쉬로 바르면 가루날림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손으로 바르는 거를 추천드리고, 발색을 여러 번 해서 아주 높이까지 거의 눈썹에 닿을 만큼 그려주세요. 애교살 가운데에다 이렇게 요거 나스의 페즈라는 색상으로 요런 펄이 약간 들어가 있는 쉬머한 타입의 브라운 색상, 약간 초콜릿 색상 같은 요런 색으로 끝에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삼각존은 저는 일자로 길게 빼지 않고 아예 정말 눈꼬리 끝까지 이렇게 채우는 모양의 삼각존을 그려줄게요. 여러분, 이제 12월이 다 끝나가는데 느껴지시나요? 진짜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이 나이를 한 살씩 먹을수록 세월이 흘러가는 그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했는데 약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느낌? 네. 여기 앞에 조금 더 음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면은 이렇게 잡히거든요. 아이홀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어서 가주시면 돼요. 한 앞에 3분의 1 정도? 조금 더 그윽한 화장이나 음영감 가득한 화장을 하고 싶을 때 저는 여기를 꼭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그 모태 청순 바른 요 브러쉬로 그냥 남은 잔량을 이용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경계를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이거는 홀리카홀리카의 아이 메탈 글리터 2호 로즈 버스트라는 색상이고요. 엄청나게 반짝거리는 완전 영롱한 요런 로즈 색상의 글리터를 눈앞에 콕콕콕콕 박아볼게요. 전 요걸 바를 때는 꼭 면봉에다가 여기를 묻혀주고요. 이렇게 박아줍니다. 진짜 살짝만 얹어도 이렇게 빛에 반사될 때마다 막 얘가 반짝반짝 하면 너무 예뻐요. 특히나 연말에 조금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이런 글리터 사용해서 메이크업 하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토니모니? 토니모니? 블랙 색상으로 블랙 젤 아이라이너로 발라줄 텐데요. 먼저 점막을 얘로 채워줍니다. 아예 라인을 오늘은 어떻게 그리겠다 딱 마음을 먹은 날에는 저는 먼저 끝꼬리를 그리고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자로 빼일 거기 때문에 눈을 딱 떴을 때 여기 접혀지는 끝꼬리 있죠? 여기를 일자로 먼저 이렇게 긋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일자로 그린 이 라인을 따라서 뒤부터 차례차례 올라와줘요. 저는 아예 확 뾰족하게 올려 그릴 때도 오늘 내가 라인을 아주 머리끝까지, 관자놀이까지 있겠다 생각하는 날에는 먼저 뒤를 확 올리고 그 다음에 그려요. 그럼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일자 라인이 그려져요. 라인은 최대한 앞에는 얇게 그려줄게요. 이거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클리오의 젤프레소 펜슬 라이너 6호 파이어우드라는 색상인데 요런 느낌의 아이라이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막을 살짝 벗어난 속눈썹 난 곳.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요렇게 한번 깔아줘요. 그다음에 끝에는 삼각존에 조금 더 진하게 네, 요렇게 그려주고요. 얘는 펄이 안 들어가 있어서 아래 점막에 조금 채우기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스카라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맥의 뷰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오늘은 따로 속눈썹을 붙이지 않을 거라서 바짝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햇님 속눈썹처럼 아주 바싹 찝어 올릴게요. 다음은 이거요. 제가 저번 하월에서도 여기에 링크 달게요. 보여드렸던 그 비바이 바닐라? 이거는 컬링용이에요. 서클 볼륨 마스카라. 요거를 할 텐데, 제가 저번에 하월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채로 그냥 이 제품을 샀습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써봤더니 좋아요. 좋은데 컬링도 되게 오래 지속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약간 티가 나는 그런 마스카라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루 떨어짐 이런 거는 없는데 약간 왜 어떤 마스카라는 바르면 약간 되게 물기있이 액체처럼 막착 달라붙잖아요 속눈썹에.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확실히 눈썹 위에 무언가를 입히는 느낌? 조금 더 딱딱하게 발려지는 느낌은 있어요.
두 번, 세번 나눠서 바르기에는 조금 빨리 굳어버리는 편이라 처음에 아예 발라주실 때좀 빡세게 한 번에 마스크를 쫙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이렇게 보면은 위로 갈수록 나선형 모양의 이렇게 좁아지는 브러쉬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더라인을 이렇게 터치를 할 때는 제일 위에 좁은 이 영역을 사용을 하면 돼서 이 브러쉬 모양이 되게 사용하기 좀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들 크리스마스 때뭘 하시나요? 저는 크리스마스 당일은 가족끼리 보내는데, 저희 가족이 약간 가족끼리의 뭐 무언가를 하는 걸 되게 좀 좋아해요. 가족끼리 외식이라던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에 가족끼리 한번 마니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뭐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골라서 뭐 제가 막 아빠가 나오면은 아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마니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가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도 이번 연도에도 하자고 해서 지금 또 마니또를 하게 생겼어요. 저희가 막 애기들도 아닌데 그렇게 되게 귀여운 그런 마니또 선물하기 그런 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못생겨지는 구간. 입을 이렇게 해야지 애교살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바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제가 또 하울에서 말씀드렸던 요거. 따라란! 이 아나스타샤의 블러쉬 키트를요, 오늘 여러분들께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제가 써봤는데, 발색력과 지속력 대박.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눈 화장이 많이 웜한 색깔들로 해줬기 때문에 볼은 그래도 살짝의 생기를 더 더해주기 위해서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요거 아래쪽에 있는 장밋빛 색깔과 여기 옆에 있는 피치 색상 요두 개를 섞어서 해줄게요. 근데 얘가 진짜 발색이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묻힌 다음에 손등 위에서 양을 조절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눈썹이나 눈매를 조금 길게 화려하게 잡았기 때문에 동그랗게 영역을 잡지 않고 가로로 이렇게 바를게요. 근데 뭐 이거는 자신의 선택이라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분위기 있게 음영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핑크키 있는 색감 말고 아예 그냥 살구 톤으로만 써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텁텁해 보였던 눈 화장이 살짝 중화가 되면서 데일리로 하기 쉬운 그런 메이크업이 돼요. 다 거기서 거기 같은 색깔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다른 오늘은 오랜만에 컨실러로 라인을 죽여주고 그리고 오늘은 립은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텐데요. 요 네이처 리퍼블릭은 저번 또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틴트? 세럼인 틴트의 5호 크림슨 레드 그리고 베이스로는 요거 샤넬의 한때 엄청나게 품절 대란이었던 140호 이거 항상 읽기 너무 힘들어요. 아무흐르? 아무흐르라고 읽더라고요. 아무르흐? 이렇게 차분한 살구톤이고요. 핑크 베이스의 살구톤. 그리고 네이처의 크림슨 레드는 저번에 보신 분들은 이미 색감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차분한 색을 하나 바르고요. 약간 윗입술을 살짝 오버되게 바를게요. 평소에 좀 이렇게 차분한 살구톤, 누드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만 하면 뭔가 저 같지가 않아요. 너무 요거는 얌전해. 그래서 이렇게 레드 색상을 한번더 입혀줄게요. 얘는 안에다. 그리고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착색이 조금 짙은 핑크? 자줏빛으로 되기 때문에 그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핑크로 착색되지 않고 좀 저한테는 빨강색과 자주색 사이로 착색이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완성됩니다. 입술 색깔 이렇게 조합하는 것도 예쁘죠? 베네피트 하이브로우 글로우. 이거 아마 패키징 바뀌었을 텐데 저는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굳이 새걸 사진 않았고요. 얘로 여기 인중에 조금 글로우한 느낌을, 글로시한 느낌을 주면은 예뻐서 여기에 살짝만 이렇게 주고 아까 사용했던 이거 웨지, 코 쉐이딩 넣을 때 사용했던 웨지를요, 가로로
가운데 인중 부분을 파줘요. 인중이 뭔가 또렷해 보이면서 좀더 입체적인 느낌이 납니다. 아까랑 조금 다르죠? 머리는 오늘 감지 않았으니까 모자만 쓸 거니까요. 네. 따로 손질은 하지 않을게요. 그럼 저는 조금 있다가 옷만 갈아입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옷에다 입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옷인데 약간 짙은 청록색에 단추가 이렇게 뾰로롱 다섯 개씩 들어가 있는 포인트가 있는. 근데 요 목걸이가 없으면 약간 밋밋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조금 기장감이 있는? 이거는 자라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벌써 이게 산지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간단하게 어디에 가볍게 포인트 줄때 쓰기 좋아서 저는 이 목걸이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모자를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아주 볼드한 귀걸이는 고르지 않았고 이렇게 그냥 스터드? 탁탁 박히는 작은 귀걸이를 선택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저는 보통 여기 목걸이를 실버 아니고 이렇게 금색으로 할 때는 귀걸이도 이렇게 골드로 맞춰주고 만약에 다른 쪽에 조금 튀는 목걸이나 뭐 팔찌가 실버다. 그러면은 귀걸이도 실버로 맞추려고 좀 스타일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통일성이 있고 좀 안정감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편이고 제가 말했던 모자인데요. 이 모자가 진짜 겨울에 쓰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비피샵에서 인터넷 주문을 한 건데 머리를 안 감았을 때도 굉장히 좋고 쓸때 얘가 굉장히 모자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쪽은 넘기고 애교머리 약간 빼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금 색깔 이렇게 찡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액세서리도 실버보다는 골드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게좀더 예쁘거든요. 오!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겟레디 윗미를 할때 평소보다 화장이 더잘 되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더 마음에 드는 화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분 좋게 외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2017년이 다 끝나갔는데요. 저는 당연히 그 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보겠지만 남은 12월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준비하시면서 심심하지 않게 즐거움을 가져가셨고, 정보를 조금이라도 가져가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